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을 선호하는 요즘 바야흐로 자동차도 디지털 시대입니다. IT 제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실제 자동차가 아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동차를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스크린 통해 차종, 색상, 옵션 등을 선택해 2만 6천 가지의 조합 중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3D 모니터를 통해 입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구태여 매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증강현실 AR 기술력입니다. 근데 증강현실이 뭔가 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시죠?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알쏭달쏭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둘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실제가 아닌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와 다르게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가상 정보를 겹쳐서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시죠? 영화 속 키아누 리브스가 세계를 누비며 싸움을 하지만 실상은 진짜 세계를 누비는 게 아니라 온몸에 컴퓨터로 된 장치를 매달고 가상세계에서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인 것이고요. 또 영화 아이언맨에서는 주인공이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면 눈앞으로 악당의 정보가 띠리릭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증강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증강현실 기술력을 자동차에 얼마만큼 접목해 발전시켜 왔을까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기술력,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일본 T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을 자동차 유리창에 적용해 선보였는데, 세계로 열린 창이라는 콘셉트의 이 특수 유리창은 카메라처럼 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창문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바깥 풍경과 합쳐지기도 하고요. 실시간 번역 기능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사물의 단어를 음성과 문자로 번역해주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 지사에서는 운전에 보다 유용한 증강현실 자동차 유리를 선보였는데요. 자동차 창문을 통해 외부 환경을 두 배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방 시야 확보가 힘든 안갯길 날에는 증강현실의 도움을 받아 안전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안팎으로 센서와 카메라를 탑재해 자동차 운전자의 머리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운전 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자동차 앞 유리창에 제공하는 거죠. 독일 비사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증강현실 기술력 또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낸 건데요. 광범위하게 수집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2분 동안에 교통량 전개를 계산하고 적절한 대응법을 운전자에게 권고해주는 거죠. 일례로 주행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데 필요한 적정 속도를 계산해서 운전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자동차 자체에 탑재된 증강현실 기술력 말고 손쉽게 휴대하면서 증강현실 기술력을 맛볼 수 있는 운전자용 특수 안경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펼쳐졌던 상하이 모터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미니 증강현실 고글인데요. 고글처럼 두툼한 안경을 쓰는 순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연동돼 길 안내는 물론이고 차의 속도나 방향, 이런 각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휴대폰 블루투스와 연결할 수 있어서 수신되는 문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자동차 옆에 붙은 카메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기지. 하나는 그게 복잡해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게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130년 동안 버튼을 눌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강현실에서 터치를 하라고 그러면 터치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공기자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런 증강현실 들어간 자동차의 스마트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클래식한 소프트웨어 스타일입니까? 나는 그냥 전통이야. 나는 뭐 전기차도 싫어 나는. 그때 자동차 본연의 매력을 탐구하는 운전자 의견과 무관하게 증강현실 자동차,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가상현실 산업 규모가 2020년까지 약 3,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산업이 대략 43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가상현실 산업, 미래 산업을 이끌 블루오션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증강현실, 자동차 산업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에서 우리나라 K사는 자동차 제조업체 최초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국내 많은 업체들이 앞다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지난해 말 선보인 T사의 메리평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 실사 도로 영상과 경로 정보를 결합해 길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차 출발 알림,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 신호등 변경 알림, 차선 변경 예보 등 지능형 운전자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한마디로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이죠. 이렇듯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출시 20일 만에 완판, 최단기간 최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러한 후광을 얻고 얼마 전 후속 모델까지 내놨습니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업체 H사에서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처음 공개했는데 정말이지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운전 시 필요한 주요 주행 정보를 전면 윈드실드 글라스에 3차원 이미지 형태로 투영을 해서 속도계, 주변 위험 및 장애물 감지, 차선 이탈과 끼어들기 감지, 내비게이션 안내 등 각종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데요. 특히 제네시스 쇼카에 구현한 증강현실 HUD는 기존 HUD보다 약 4배가 큰 57인치로 해상도도 무려 6배나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신호 정보 제공 시스템, 끼어들기 경보, 충돌 주의 경고 등 안전운전을 돕는 각종 시스템과 연동해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증강현실 구글 글래스한테 투시 환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 투시 어디까지 되냐고 중요하지. 옛날에 투시 환경 썼는데 뼈만 보이잖아. 그건 필요 없는 거지. 어디까지로 가? 아, 나는 이제 그 그냥 그거. 아니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 그것만 보이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혈관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남자 여자. 아, 뭐 인간은 다. 남자도 보고 싶어요. 아, 뭐 우리 뭐 안간입니다.